저는 82 항공 정비창에서 F-16 성능 개량 개조를 담당하고 있는 김핵균입니다. 성능 개량이라 함은 지금 현재 개조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거의 대부분 80년대 초반에 국내로 들어온 항공기들이라서 많은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그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항공 전자 장비들과 또 무장 계통의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F-16 항공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KFP-16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성능 개량을 3년여간 하면서 여기서 많은 작업을 배우고 느끼고 있고 또 후배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항공기 정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모를 뭐 실수가 있고 가끔 작업을 하다가 불안함이 느껴질 때 또 재차, 삼차 확인을 해야만이 또 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라 항상 정직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이름은 김핵균. 저는 F-16 성능 개량 개조 담당입니다.